먼 곳 유배지에서 온 다산의 편지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었나요? 이은민 씨와 같이 읽어볼 책은 다산 정가경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 이 책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책이었나요? 이 책과의 인연을 말씀드리려면 제 개인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안 들으시려고 저희를 굉장히 무섭게 키우셨고 네. 또 자주 살면서 힘들 때가 있을 때마다 먼저 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토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고 그리움 또한 없었어요. 고단한 삶을 만났을 때 우연히 108배를 하게 되었는데 네. 108배를 하면 할수록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잠재의식에 묻어있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막 떠올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그렇게 느꼈죠. 아, 제게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 그러면서 젊은 나이 처자식을 두고 떠나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한참을 좀 며칠 동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럼 아버지가 보낸 먼 곳에서 네. 떨어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쓴 이 편지의 내용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화해를 한 그 경험 이후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위치? 또 아버지, 숨겨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고 다산의 그런 고뇌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또 망원경에서 인문 강사로 발제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아버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의 아버지 상은 집안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교육보다는. 근데 다산 시대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또 다른 아버지 상일 거예요. 그 이때 아버지 상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네, 다산 시대의 아버지 상은 지금의 경제력을 중요시하는 아버지 상과는 사뭇 다르죠. 조선의 건국 이념은 성리학이었어요. 통치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게 500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왕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사대부의 나라, 선비의 나라. 철학의 나라. 예, 철학의 나라. 옛 성인들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한 선비나 사대부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버지 상이 아닐까, 조선시대에. 충료를 강조하고 예를 중시하고 다소 엄하고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다산이 자식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그 편지 속에서 투영이 되거든요.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거라라는 이제 훈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우선은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또 간섭하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네.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죠. 제 주위의 지인들은 이 책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네, 저는 불호 쪽이었죠. 예,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의 삶에 많이 간섭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한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다른 한 면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쪽으로. 우선 집안이 망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가부장의 사회에서 가부장이 없어요. 아하. 삶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러기 아빠 신세잖아요. 먼 곳에서. 네.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뭐 자식 걱정에서 출발했지만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는 제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선 다산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저희가 고민하고 고심해 봤을 때 다산의 이런 편지 속에 있는 아버지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이 나랑 같이 거주하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면서 잔소리를 한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 편지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든든함,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든든함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이런 이제 좀 답답함을 느끼긴 했어요. 다산 정약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름은 다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실학을 집대성했습니다.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회개혁가였습니다. 또한 수원화성의 건축을 주도하고 거중기를 고안하여 근대적 건축기술을 선보인 인물이었습니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 지금의 남양주에서 사남중 막내로 아버지는 진주목사 재원이며 어머니는 해남윤씨 윤두서의 손녀였습니다. 유배 시절 동안 전라도 강진에서 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한학을 공부했고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어린 시절에 지은 시를 모은 산미자집이라는 책을 묻기도 했는데 산미라는 아우는 어렸을 때 걸렸던 천연두의 흔적 때문에 눈썹이 세 개처럼 보여서 붙인 것입니다. 천연두와 홍역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치료에 관심이 많아 홍역 치료에 대한 책인 마과해통과 종두법에 대한 책인 종두신법요지를 썼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천연두 하면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였잖아요. 실제로 아이를 천연두 때문에 잃기도 했죠. 네네. 네, 그리고 본인이 천연두를 앓기도 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 책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혼은 언제 했나요? 1776년에 혼인하여 6남 3녀를 얻었지만 6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네. 조선 최초의 천주교인 매형 이승훈과 매형의 외숙인 이가환 등과 같이 가까이 지내며 실학과 천주교에 심취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그 천주교 박해 때 처형을 당한 사람들 아닌가요? 네, 옥사하거나 처형을 네. 당했습니다. 네. 뛰어난 학식과 재주로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다산이지만 주군인 정조의 승하와 함께 추락하는 삶을 살게 돼요. 18년이란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조선의 학자로서 뛰어난 성취를 이뤘어요. 네. 말이 18년이지 18년 동안 유배를 떠났다라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국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밀려났다라는 것.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다산은 뭘 했나요? 18년 동안. 다산에게 유배는 심청이에게 용궁의 역할을 했어요.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산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학식도 뛰어나고 재수도 많았기 때문에 네. 경무에 시달렸어요. 아하. 아마 정조가 승하하지 않았다면 과로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유배 기간 동안에 후학을 양성하고 네. 또 실학을 집대성하기 위한 방대한 책을 집필하는 전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불행이 이제 후학 저희들 후학들에게는 이제 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였. 기도 했네요, 그죠? 네, 기회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18년 동안 어느 곳에 유배를 간다면 선생님 뭐 할 것 같으세요? 18년간의 유배. 지금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오롯이 그 주변에서만 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유배네요? 네. 뭐, 갇혀있다는 걸로 본다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책을 읽거나, 뭐, 사유를 하거나 아주 유익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네.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원하는 거랑 제 삶이 일치하기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소비적인 그런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아, 독서는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내고 시간을 내야 되는구나를 느끼면서, 만약에 그런 18년간의 유배 기간이 있다면, 저는 제가 고전 철학에 인연을 맺은 이후로 받았던 그런 혜택의 영향으로 책을 읽고 사유를 하고 글을 쓰고 또 같은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나누고 이 정도로 아마 생활을 할 것 같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던 짓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하던 짓. 책 읽고 예, 말하고 예, 쓰고. 좋습니다. 젊은 다산은 어떤 인물이었죠? 유배를 가기 이전에 다산이란 인물. 다산의 생애나 학문 과정, 사회개혁 사상은 신유사학 전과 신유사학 이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네. 정조의 총애를 받던 다산은 재주가 많았어요. 근데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그 다산은 남인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네, 비주류죠? 네, 비주류죠. 주류인 노론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대관 추천하는 일화가 있었는데, 보통 남인일 경우에는 한 명 정도 추천하고 등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정조가 다산에게 추천을 밀명을 내려요. 그랬을 때 28명의 아주 우수한 남인의 소장 관료를 다산이 추천을 하고, 처음엔 8명, 그 다음 해서 시차를 두고 28명이 모두 다 그 대관이 되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단한 신망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정조로부터. 네. 그죠? 그 정조의 의중이 다산의 판단이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만일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이 정약용을 다시 등용을 해서 정책을 펼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망에 가는 조선이 뭐 몇 명의 천재, 몇 명의 위대한 인물로 얼마나 존속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세망에 가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서 조선이 지금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조선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정조하면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제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정조 사후에 저희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어떤 부분의 희망을 잡고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을 상상하면서 그 시기를 견뎠을 민초와 많은 그 시대를 고민했을 선비들, 지식인들을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특히 조선 후기 하면 멸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에 초점을 맞추는데, 조선의 역사는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한 역사 아닌가요? 500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철학을 실천한 나라예요. 세계 유일한 것 같아요. 500년 동안 한 가지 철학을 그 정치에 실현시켜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싸우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저도 알기로는 없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조선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도 조선시대의 좋은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도 있고 철학을 실천했다. 그것 또 어느 나라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따르고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본인이 나라의 주체가 되어서 주인의 의식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조선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되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도 그런 바람이고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18년간 유배 생활 동안 두 아들에게 편지로 당부하는 글을 보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다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산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료였던 다산은 한순간 역모에 휩싸입니다. 패족이 되어버린 현실, 사화에 연루되어 처형이나 옥사한 집안 어른들, 남아있는 어린 처자식 걱정으로 앞이 막막했을 거예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가부장의 부재로 인한 자식 교육에 대한 걱정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자식도 본인과 같은 훌륭한 정치가에 맞는 소양을 갖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여 생존하도록 원격 교육을 했어요. 편지 속 아버지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한 엄하고 강한 아버지, 시와 편지로 사랑을 전달한 아버지, 자식 여섯을 요절로 보낸 원통한 아버지, 형님을 존경하고 조카를 품어준 아버지, 며느리의 묘지명을 쓴 자상한 아버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아들인 아버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선시대에 유배를 떠난 다산의 편지를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족의 형태도 옛날과 달리 1인 가족, 네. 다문화 가족, 핵가족, 여러 다양한 가족이 나오는 거 보면 가족 역량이나 역할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상일까요? 시련을 겪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을 유배지에서 한땀 한땀 내용을 편지로 보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아버지의 부재를 느낍니다. 여기는 인문 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